호주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은 지역사회의 주민이 되고 당신이 선거권까지 갖게 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축제처럼 시장님들이 많이 해요. 시흥이 앞서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침에 브로셔 드렸잖아요. 그래 그거 봤어. 네. 아니 내가 여기 왔다 갔어. 호주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은 지역사회의 주민이 되고 당신이 선거권까지 갖게 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축제처럼 시장님들이 많이 해요. 시흥이 앞서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단기화, 특별기화, 일반 기화의 한 형태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대한민국 사회에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이 시흥시장이 열심히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시흥에서 대한민국에서 더욱 행복하게 사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하는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시흥에 계시는 우리 주민분들 뵙고 싶어서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학하러 왔는데요. 저희가 오시는 직접 오시는 분들한테도 당연히 국적심사 접수를 하고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질문과 답변을 별도로 정리해서 다 문자로 보내드리세요. 카톡으로. 네. 예. 지옥씨 파이팅!